먼저 미드로총 반미운동의 내용과 과제라는 부분을 제출을 드렸지만 사실은 미드로총이 지금 제가 개별적으로 제출해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드로총의 공식 단위에서 결정된 것들을 제가 좀 편집을 하고 또한 사업계획서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전망, 인식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까지 각 가맹 산하 조직을 돌면서 민주노총이 제시를 했었던 어떤 우리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우선 다가오는 8월 10일이 저희가 8.15 전국노동자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8.15 봉국민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으로 올해 하나 사실은 굉장히 큰 합의를 이뤄낸 것이 좀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이라는 지금까지 서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또한 그 퇴진이라는 글자보다는 조금은 좀 유화된 글자를 쓰는 단계에서 명확하게 한 것으로 그 대회 명칭을 좀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제시민사회단체의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과 또한 사회단체들의 굉장한 큰 힘이 노리됐고요. 그 8.15 대회가 윤석열 퇴진의 교두보를 이루는 이러한 시기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의 결정적인 입장은 아까 말씀하셨던 지적에서 또한 2002년 효순미선언의 죽음에서 일어났었던 반미의 물결이 너무나도 잠잠해진 부분에 대해서 극명하게 운동의 한계점이 있고 또한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은 무엇을 할 것인가의 핵심적인 요소는 가장 낮은 단계서부터 우리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우리 간부 동지를 변혁시켜내지 못하면 그래서 그 변혁의 가장 조언점은 반미의식을 제대로 미국을 알리는 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준비하는 근본적인 전면항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문제의 제기는 이런 겁니다. 과연 6.15 공동선언이 깨어진 지금 당장 우리의 통일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민주노총이 과연 이제 반제자죠. 반전평화운동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반미 역량 강화가 이후 정말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전면항쟁에 가까운 교두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는 민주노총 2024년 사업계획의 한반도 정세의 전망과 인식이었습니다. 이게 1월 달에 사실은 굉장히 아주 급변하는 특히 북에서의 발표 이후로 사실은 1월 달, 2월 달까지도 저희가 정세 전망 관련돼서는 사실은 정신을 못 차리는 어떤 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것을 파악을 해야 될지도 사실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 전망과 인식 관련돼서는 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핵심적인 내용들은 모두 다 발제를 하셨기 때문에 다만 1월 조선의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은 군사연습이었었습니다. 특히 1.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약 100일 동안 약 90일 정도의 기간에 사실은 79회의 전쟁연습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군사연습이고 이것이 계속 확장되는 분위기였다가 3, 4월 때에 사실은 좀 잠잠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확장되는 분위기고 결국은 프리덤 실드까지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있고 결국은 8월 달에 핵 전쟁 연습이라는 부분까지도 지금 확장되는 분위기를 그렇게 서술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초에 두 번째 장이 뭐지? 연초에 사실은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남한 그 남쪽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 평가한 것은 그것이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를 표방하든 딱 한 가지였죠. 그래서 북한의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을 결국은 6.15 선언은 완전히 깨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었고요. 이것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남한 내에서의 6.15를 지향했었던 또 그런 또한 6.15 선언에서 지향을 했었던 모든 그 약속들이 실천했었던 조직들이 전부 다 사실은 변화를 이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그 반과로 사관의 2024년 지난 7월 10일 날 저희가 7차 통일위원회에서 했었던 정세 관련된 설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윤석열 정권은 정권의 위기 돌파를 위해서 한반도 전쟁을 조장하며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또한 아까 군사적 해상 경계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끊임없는 도발 그 남쪽에 흔히 말하는 도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서로가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특히 6월 말에 있었던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까운 다이아몬드 훈련은 프리덤 엣지 훈련을 또 아까 말씀드렸던 8월에 을지 프리덤 실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첫 핵전쟁 연습을 하는 가운데에서의 그런 민주노총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5번에서 민주노총의 입장은 명확하게 네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한반도 전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리고 전쟁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그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주 없이 평화도 없다라는 것, 평화도 없고 그리고 통일도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최우선은 전민항쟁을 준비하기 위한 사상적 역량 강화의 그 어떠한 총 매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2024년 민주노총 통일위원 사업계획도 큰 주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전쟁 위기를 부르는 군사연습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한다는 것이고 또한 반제반전 노동자자 통일 운동 역량 강화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7대 영역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것을 누차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의 통일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자주 통일 역량 운동의 역량 강화를 키워내는 그 방향으로 가장 핵심을 2024년에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우선 민주노총 내에서는 미국과 결별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 간부 동지들과 노동자 동지들을 상대로 자주평화 집중교육을 현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5,000명이 넘는 간부 동지들을 교육을 시켜냈고요. 거기에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그리고 미국의 자기의 이익경제만을 위한 그리고 한국의 기업 수탈하는 것들 그리고 미국이 손대는 모든 것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신냉전의 똘마니로 만들고 미국의 전쟁 연습은 결국 미국 때문에 스스로 전쟁나게 만든다는 부분 그리고 이전에 한국 정치에 무단히도 개입해서 학살과 쿠데타 공작을 일삼았다는 부분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모든 주권을 침해하고 있고 경제를 추락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가장 추악한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다국화 시대에서의 결국은 미국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런 1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미국과 결별해야 한다는 것을 하고 있고요. 미국 바로 알기는 우리 제시민사회단체와 전부 다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또한 그래서 민주노총 하반기에 이 주제를 상대로 전체 조합원 교육을 낮은 단계에서부터 실현을 해나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미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통일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좀 절실하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의 주장이 아무리 옳고 정당을 해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즉 우리가 정밀항쟁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민주노총 이전에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또한 두 번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누차 사실은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 하나가 사실은 양비론이었습니다. 이 양비론을 저희가 깨지 못하면, 그래서 새로운 양비론을 깨지 못하는 새로운 높이의 어떤 반미반전 투쟁으로 또한 통일역량으로 역량 강화로 나가지 못한다는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또한 자주적인 역량을 이전보다 더 꾸준하고 그리고 최고조의 강도로 키워내고 발굴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 있는가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는 투쟁,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투쟁 방향성을 정립해내고 결국은 판도를 지금 미국의 판도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즉 우리의 서해죠. 이쪽으로 몰라오고 있는 그 전쟁의 먹구름을 또한 그 한반도를 격전의 장으로 만드는 패권을 유지하는 것을 결국은 목적에 미국의 목적이 거기 그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을 걷어내기 위한 투쟁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결론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쟁 위기는 결국 미국의 패권 몰락의 위기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해서 필사적으로 패권을 사수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전민항쟁의 결국은 사상적 근거지가 민주노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상적 근거지를 바탕으로 해서 반제반전 투쟁에 나서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시민과 현장 대중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정파성을 높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민항쟁의 사상적 근거지로서 역할을 우리 민주노총이 책임과 투쟁을 실천하기 위한 역량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렇습니다. 많은 문제제기 중에서 하나가 통일은 사라진 것이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동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합원 동지들에게서도 그러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스스로의 우리의 구호에서도 통일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것이 반성과 성찰이 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수면 아래로 사실은 통일을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자주 없이 통일이 없다는 보다 강화된 자주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높이의 어떤 반제반미의 반전운동으로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분단적인 모순과 신냉전 체제를 극복하는 자주통일 평화운동으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사상적 역량 강화의 가장 낮은 단계로부터의 운동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민주노총 입장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